적대란 말 아십니까? 우리나라 말에 적대. 오래 아니지. 오래 되지 않은 과거의 어느 때 적대. 적대 내가 니를 만 내가 적대 니가 니 만나서 얘기한 적이 적대. 적대. 소위 이 장난. 이 장난은 우리 순수한 우리말 장난을 한자식 표현한 거예요. 장난으로 그다음에 화 그다음에 이 말을 읽고 그다음 보 그다음에 기약 그다음에 수 시 그다음 어원주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석다 한 대 석다 그 약을 몇 숟가락 따뜻한 술에 섞어서 마셨습니다. 이거 서술형 종일사예요. 마셨습니다. 이제 문법적으로는 지금 어순이 좀 이상해지죠. 그죠? 그 약을 몇 숟가락 이것이 어디가 있대요? 요거죠. 그죠? 섞어서 그 다음에 복지 해가지고 그것을 뭐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좀 이상해요. 이게 여기도 걸리고 여기 앞에 걸리면서 또 뒤에는 다 걸리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문법적으로는 좀 잘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전통은 또 오역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적대 소인이 장난으로 그 약 몇 숟가락을 따뜻한 술에 어떻게 섞어서 마셨습니다. 의는 서술형 연결사예요. 그 다음에 복지 수일 읽어보십시오. 공장이요. 복지수일 홀, 양기, 대성, 욕절, 일시, 그 다음에 난, 내, 고, 이랬습니다. 복지. 그것을 먹은 수일에도 그것을 먹은 지 수일에도 며칠이 지나도 이랬죠. 아, 그것을 먹은 지 수일 며칠 만에 그것을 먹고 며칠 만에 홀 갑자기죠. 양기 대성 일어났죠. 양기 양기가 크게 성해졌어. 세차졌어. 왕성해졌어. 욕. 그 다음에 절. 극다. 욕절 일시. 이가 생겼어요. 욕절이 이가 생겼어요. 끊고자 했으나 일시 한시도 한시도 내 아 난 내 고 나는 어렸다. 이거 특수형 명사라겠죠. 보조 아 보호가 뒤에 오는 것이 특수형 명사
난이 다소 이런 거 많다 적다 그 뒤에 보호가 일반적으로 오고 그 부분 주어처럼 풀이한다. 그래서 어떻게 쓰면 참아 어려운 걸 견디다 견디기가 주어처럼 견디기가 어려웠으므로 어려웠기 때문에 자 그것을 먹건 수일 동안 수일이 동안 아 그것을 먹건 며칠 동안 며칠 동안이나 좋을 것 같아요. 며칠 만에 이래도 며칠 만에 갑자기 양기가 크게 승해져서 그것을 꺾으려고 했으나 한시도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므로 뒤에 279페이지 보겠습니다. 귀가 여소처 주야 해학 지우금수일 잠시 불골이었어요. 자, 귀가 집으로 가서 그 다음에 여 소처라 했죠, 그죠? 이거는 제가 볼 때 소인지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소인지처 소인의 처와 더불어서 이 아래 이게 그냥 소처 하면요 소처 하면 일반 첩을 얘기했죠. 근데 이 양복은 하인 입장에서 첩이 아니죠. 자기 만들어야죠. 그죠? 만들어와. 그 다음에 주야. 그 다음에 회합 일어났어요. 요때 회는요, 만나다. 오늘 교합하다 합자예요. 교합하다는 것은 남녀가 성기를 결합하여 육체적 관계를 맺다 이 교합하다예요. 그래서 그냥 만나 교합하다. 휴화로 그냥 만나서 교합하다. 그냥 교합이라 되겠죠. 휴화로 교합을 해서 지, 우, 금, 수인. 뭐뭐해 이르다 지금 여러 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르렀으나 하고 뭐 이 무슨 거라서나 뒤에 보면 잠시 복 이래죠. 잠시도 불굴 굴은 굽히다 하는데 뭐 굽히다 그랬더니 억제하다 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읽어봐 주십니다. 여시 물리적 필사 그 다음에 내일이라서 역시 불 그 다음 이에요. 이미자인데 이렇게 동사입니다. 이와 같이 이처럼 불을 이는요 그치다 동사가 되면 끝나다 말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거치지 않는다면 거치지 못한 필 반드시 죽어서 그 다음 이에 넷 이 이때는 거치다는 뜻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드시 죽어서 이때는 결국 결국이란 뜻이
이때 내가요 이해내도 돼. 결국 이때 이는 물어보면 좋을까요? 끝나다 죽어서 결국 끝난 것입니다. 이거를 자동스럽게 하면 되겠다. 결국 죽고 말다까지 나서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진후의 막급 여차고 부독 속내이 이랬어요. 진 참으로 진실로 후의 막급 우리 후의 막급이라고 썼죠, 그렇죠? 후의 막급 후의 막급하여 여처럼 여차 이처럼 후에 막급함으로 하였기 때문에 부득 그다음 속내의 일어났어요. 이거 내요 이거 부득 득자 뒤에 이거 부사가 속어 용운이 왔으니까 동사 형용사 그걸 용운이 그러지 한문에서 형용사까지 잡죠. 요건 뭐예요? 얻다 손에 넣다 뜻이 아니고 뭐뭐 할 수 있다고 부득이 된 뭐뭐 할 수 없다는 거죠. 빨리 올 수 없었습니다. 이거는 소설이 된 것이다. 막급 하면은 더 이상 급이 이르다 그죠. 이르지 못하다. 후에서 더 이상 이르지 못하다. 이때 막은 불 또는 불가 불할 뭐뭐 하지 못하다 불가 뭐뭐 할 수 없다 여기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뜻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제 문지 추연 탄할 재상이 문 지는 그것이죠. 지 그것을 듣고 그다음 초 초입니다. 제가 초 야 그다음에 이 탄월 재상이 그것을 듣고 초연해서 탄식해서 말이기를 초연은요 얼굴색이 변하는 거예요. 뭘 듣고 초연하다 하면은 얼굴에 근심스러운 빛이 있다 또는 정색을 하여 얼굴에 엄정한 빛이 있다 이런 뜻이죠. 이 초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안색이 달라지다 초 얼굴색이 달라지다 초 얼굴색이 달라져서 탄식하며 말하기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죠? 여는요 예. 이런 형용사나 동사 뭐 부사 이런 데 붙은 증미사에서 모양이나 상태를 나타낸 거죠. 모양 상태를 나타낸 자 얼굴색이 달라지면 달라져서 탄식하며 말하기를 그 다음에 이제 재상이 하는 얘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원래 여차 노자 약역 무용 오복 수일 호 무기호에서 원래예요. 원래 여차 이건 여차지 로자예요. 로자는 늙은 사람 사람 같은 늙은 이와 같은 늙은 나처럼 이렇게 늙은 말이겠죠. 이와 같은 늙은 사람에게
늙은 사람은 약 그다음 약격무용. 약도 역시 쓸모가 없다. 용 쓰다 쓸 데가 없다. 무용하다 쓸 데가 없고 쓸 데가 없다. 계속합니다. 오복 내가 수일 여러 날 먹었는데도 욕집으로 가야 되죠. 그 다음 고 무 기효 그 효과가 기효 그 효과가 없었다. 아 이건 트로코치요. 그죠? 트로코 요거는 부정어와 부정어에 쓰여가 있어요. 솔직히 부정어에 쓰여 이건 조금 더 전형 이런 뜻입니다. 전형 조금 더 그 효과가 없었다. 이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틀끝만치도 이런 말이 있죠. 틀끝만치도 안치입니다. 만큼이 아니고 틀끝만치도 아 좋은 표현이에요. 틀끝만치도 그 효과가 없더라. 그런데 그 다음 문장입니다. 여보 수시 기호 약시 웅장 기불가통을 했어요. 근데 보십시오. 여, 니가 여, 너가 복 없다. 수시 몇 숟가락 니가 몇 숟가락을 먹으니 이 기효 그 효과가 그 다음에 약시 이건 뭐처럼이에요. 약은 이건 여하고 같아요. 그렇죠? 이처럼 웅장 웅장하다 하는 거는 원래 그냥 웅장하다 보면 그만 아주 거대하고 성대하고 웅장하다 그래요. 규모가 웅장하다. 이건 물론 웅장하다 웅장하다 장입니다. 그래서 네가 몇 숟가락을 먹으니 그 효과가 이처럼 웅장하다. 매우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웅장하다. 물건 이거 갖다는 뭐 웅장하다 하면 좀 이상하네. 그래서 의역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웅장하네. 그 다음에 기 불가 통 이 통은요, 이제 동사입니다. 애석히 여기다 또는 애석해 하다. 아까 거 슬픈 게 애석했죠. 거 슬픈 게였습니다. 어찌 애석히 여길 수 없다는 말인가? 어찌 애석해 할 수 없다는 말인가? 이게 이걸 좀 이제 부드럽게 우리 말에 맞게 의역을 한다 하면은 어찌 하는 의문사가 나오고 불가 일어났을 때는 어찌 뭐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찌 뭐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주 의역을 아주 부드럽고 좋은 것 같습니다. 반응물이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찌 애석해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찌 애석해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됐죠? 이렇게 하면 좀 어려워요. 이걸 직역을 하게 되면 좀 이상이죠. 애석해 여길 수 없다. 애석해 여길 수 없다는 말일까? 글쎄요, 애석해 여길 수 없다. 여기 좀 더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그 반응물적이죠? 예, 반응물에 가까운. 자, 그 다음 장이 보시죠. 자, 그 다음 장 보시면은 그래서 어떻게 계속 이 로제 늘 로제 늙은 재상이 갑니다.
차약, 약, 지지, 노자무용, 소자당사, 불가, 잠비우이라시. 차약. 다음 약. 다음 치. 지라시. 요거는 만약이에요. 만약 뭐 하면. 만약 뭐 그렇다고. 차약하면 이약이에요. 차는 2차자, 이약. 이거 지 있죠? 지요. 이거 목적을 도치됐어요. 목적을 도치시키고, 원래 목적에서 부달한 타동선 뒤에 원래 차약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다가 지스탱크, 지를 넣은 그런 목적을 도치방을 쓴 거예요. 목적을 도치방은 여러 가지 많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약을 만약 준다면, 로자 늙은 사람에게는 무효 효과죠. 효과가 없고 소자 젊은 사람이죠. 젊은 사람은 당 사 반드시 죽을 것이니 응? 반드시 죽을 것이니 불가 잠 이건 잠시도 잠시 동안 잠시도 아 이때 류는요 머물다 머물게 하다 남겨두다 그 남은 약이죠 남겨두다 잠시도 불가 남겨둘 수 없다 그래서 네 곧 이해되어 있던 곧 기 간첩 썼습니다. 버리다 우 다음에 똥분자인데 간첩 썼어요. 밑에 입자인데 입자에 다쳐져 빠진 거예요. 다음에 맥이라고 맥지총 분맥 지중 한번 볼까요? 요 맥은요, 논두렁도 되고, 밭길도 되고요, 그냥 길도 되고. 원래는 동서로 난 길이 밭에, 밭길이 있잖아요. 밭, 가장자리가 길다면. 똥, 논두렁, 똥밭길. 뭐는 거죠? 이거 뭐예요? 똥 있는 논두렁. 똥 있는 논밭. 이건 말, 이거 우리 번이 어떻게 하면 똥뜸이 밭두둑이나 똥뜸. 똥뜸이 있는 밭두둑 해서 그죠. 똥이 있는 밭길. 밭길의 가운데 또는 안. 안도 되고, 가운데도 되고, 속도 되죠. 밭길 안에. 소소죠. 네. 길은 버렸다. 앞에 쭉 하고 운 이렇게 나오면요. 뭐뭐 이렇게 앞에 쭉 하다고 말하다 또 우리가 이런 이제 이 고금 소축한 얘기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뭐뭐 하다고 말하더라 하더라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좋겠어요 곧 똥더미가 있는 논두렁 안에 논두렁 가운데 버리라고 아, 버렸다고 말하더라 버렸다고 버렸다고 말하더라 55번 0, 2,